혼전순결이라는 거는요, 처음부터 이거를 설득하려고 하면은 절대 안 되고요. 근데 이거는 확실한 진리가 있어요. 확실한 정답이 있는데, 좀 나쁜 놈 같은 대답일 수 있어요. 진짜 죄송합니다. 여성분들 잠깐 귀 막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25살 남자입니다. 연애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난 시점인데, 여자 쪽에서 혼전순결임을 고백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교회에서 만난 건 아니고, 친구한테 소개를 받았는데, 주선자 측에서는 여자친구가 기독교가 맞다고 하고, 새벽 기도까지 나가는 독실한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제가 남성적으로 끌리지 않는다면, 제 가치를 올리는 게 맞지만, 만약 진짜 혼전순결이 맞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안 옵니다. 이거 어떡하지? 근데 이거를 제대로 말을 해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그것만 제가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몇 번씩이나 말씀드리지만 저는 남자 구독자한테 질문이 오면 그분의 입장에서만 상대 여성은 생각을 안 해. 난 무조건 내 구독자 편이야. 여자 입장에서도 제가 항상 여자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그것만 생각하고 좀 들어주세요. 이거 근데 약간 독실한 기독교라니까 약간 마음에 가책이 있기는 한데. 이거 약간 옛날에 그 느낌이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천사소녀 네티라는 옛날 그 만화 영화 아세요? 이거 틀딱들만 아는 건가 또? 천사소녀 네티라는 그게 있었거든요. 천사소녀 네티가 착한 앤데 정의를 위해서 도둑질을 하는 착한 도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천사소녀 네티가 맨날 이렇게 내가 도둑질을 해야 될 때마다 기도를 했어. 주님, 제가 오늘 밤 정의로운 도둑이 되는 걸 허락해 주세요. 이러면서. 저도 주님, 오늘 밤 제가 정의로운 유튜버가 되는 걸 허락해 주세요. 근데 이거 정의로운 유튜버는 아닌데 아무튼 이게 혼전순결이라는 거는요. 처음부터 이거를 설득하려고 하면은 절대 안 되고요. 근데 이거는 확실한 진리가 있어요. 확실한 정답이 있는데 좀 나쁜 놈 같은 대답일 수 있어요. 저 때만 해도 굳이 교회를 다니는 여자가 아니어도 혼전순결 주장하는 여자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즘처럼 그때는 TV에서 막 이렇게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막 얘기하고 막 이런 시절이 아니어가지고 그때는 교회를 굳이 다니는 여자가 아니어도 그런 거 많았는데 근데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녀도 솔직히 말해서 진짜 무슨 수녀님이 아닌 이상 이 여성분이 이 남성분한테 진짜 제대로 빠지기만 하면은 그때 가가지고 일단은 지금은 이제 혼전순결이라고 고백을 하셨다면은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나는 솔직히 혼전순결주의자는 아니다. 근데 지금 아직 우리가 만난 지 초반이고 아직 이런 얘기 할 단계는 아닌 것 같으니까 일단 한번 우리 이제 만남을 시작했으니까 일단 한번 만나보자 라고 한 다음에 여자를 정말 빠지게 만든 다음에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진작에 각 잡고 뭐라고? 나 힘들다고. 나 너무 힘들다. 나 정말 너무 힘들고 그리고 진짜 죄송합니다. 여성분들 잠깐 귀 막으세요. 내가 지금 안 해주면 이 남자는 떠날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면은 여자는 하게 돼 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 그런 뉘앙스 풍기면 결국엔 하게 돼 있어요. 여자는 빠지면 특히 20대 여자면은 이건 어쩔 수 없어. 근데 진짜로 남자가 비는 스탠스로 가면 이거는 절대 안 돼요. 오히려 비는 스탠스로 가면은 절대 안 돼. 될 것도 안 됩니다. 비는 스탠스로 가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뭐든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든지 문제라고 받아들이게 만들면 문제가 되고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은 문제가 아니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는 게 당연한 거다라고 가야 돼. 남자 입장에서는 너는 나한테 허락을 해주는 게 너무 어려운 게 당연한 거야. 나도 너다 이해해라고 하면 절대 안 되고 될 것도 안 되고요. 걔를 이상한 여자로 몰아가야 돼요. 굉장히 구닥다리에다가 진짜 막 짜증나고 막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독실한 기독교 신자면 혼전순결을 지키려고는 한다고요. 그거는 맞아요. 그게 뭐 자기가 무슨 비싸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여성분도 진심으로 혼전순결을 지키려고 할 거예요. 근데 여자라는 동물이 남자한테 진짜 미치도록 빠져 있고 남자가 혹시나 내가 이렇게 해서 나를 떠날 것 같으면 결국에 하게 돼 있다니까요. 주님 정의로운 유튜버가 되는 걸 죄송합니다. 근데 이건 팩트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구독자분이 저거를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모든 진리는 심플합니다. 그냥 이 여자친구가 질문자분한테 확실하게 빠지게만 만들면은 결국엔 하게 돼 있다는 거. 여자친구분이 수녀를 꿈꾸는 게 아닌 이상, 수녀 또는 비구니를 꿈꾸는 게 아닌 이상 하게 돼 있다라는 게 저의 답입니다.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한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죄송합니다.
여자와 성관계하면 남자가 떠날 것 같은 느낌이랑 비슷한 건가?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너무 힘들대. 그리고 여자들도 다 성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남자가 참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여자도. 근데 여자도 미안해해야지 정상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20대 혈기왕성한 남자한테 참으라고 하는 것 자체도 여자가 미안해할 겁니다. 그 상태에서 남자가 싹싹 비는 스탠스가 아니라 짜증을 내야 돼. 아, 이왕 얘기한 거 제가 솔직하게 그냥 돌직구로 말하겠습니다. 짜증을 내야 되고요. 그냥 막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짜증을 내야 되고, 난 진짜 힘들어가지고, 아, 진짜 막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냥 빌면 안 되고,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솔직히 못된 것도 아니잖아, 이거. 어? 둘다 혼전 순결인 사람을 내가 뭐 어떻게 하려는 건 아니고, 내가 어떻게,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이러는 게 아니잖아. 남자는 혼전 순결이 아니고, 여자는 혼전 순결이고 하니까, 어떻게 저거를, 얘기를 해준 거지, 그냥 남자 입장에서. 내 소중한 구독자의 입장에서. 아무튼 다음. 여성을 만나면 호감도를 체크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유튜브를 보면 너무 애매하고 케바케인 내용들밖에 없고요. 혹시 리섭님만의 확률 높은 호감도 테스트 방법이 있을까요? 인터넷에 지금 어떤 내용들이 호감도 테스트가 올라가는지 모르겠네. 남들이 말을 안 해주는 게 뭐가 있을까? 아, 여성과의 호감도 테스트 이거 있어요. 생각났다. 생각났어. 여자가 나한테 호감이 있는지 아닌지를 보려면요. 그렇게 하면 돼. 이거 거의 정확한 것 같아, 진짜로. 거의 열에 아홉은 이거 맞는 것 같아. 열에 아홉도 아니고 한 95%는 맞는 것 같은데. 여자가 어느 정도 술을 마실 줄 아는 사람이라는 가정하에, 여자 앞에서, 여자랑 나랑 술을 마시고 있는데, 여자 앞에서 술 취한 척을 하잖아요. 그냥 술이 오른 척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자가 나랑 취기를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아예 여자 앞에서 고주망태처럼 취한 척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뭐 공감하실 분들이 또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여자들의 심리가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남자가 나보다 취하는 거를 좀안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취하면은 자기도 같이 취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약간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아, 나 빈속에 마셨더니 오늘 취기가 많이 오른다. 아, 나 이거 소주 반병 마셨는데 나 벌써부터 어지러질한데 하면은, 여자가 잘 마시는 여자여도 나랑 이 취기를 맞추기 위해서 연거푸 마시기 시작해, 진짜로. 어? 이거 진짜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여자가 지가 나보다 좀안 취했다 싶으면은 나랑 같이 취하고 싶어요. 나한테 호감이 있으면은. 근데 나한테 호감이 없으면은 이 새끼가 취하든 말든 뭐야 하면서 버리고 갈 텐데, 나랑 같이 뭔가, 이거는 무슨 뭐 그날 밤에 뭐 역사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같이 그런 무드를 맞추려고 해요. 이 남자만 혼자서 취하게 하려는 게, 혼자 취하면은 또 재미없고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지도 모르겠네. 근데 약간 이거는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여자들이 내가 막좀 취기 오르고 막 지금 막 아우 얼큰하다고 하면은 자기네들도 연거푸 마십니다. 그러면서 자기네가 나보다 더 빨라가 되더라고. 그런 경우도 진짜 많아요. 오히려 먼저 취해서 앵기려 하던데. 아, 맞아요. 이런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아,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막 이제 빈속에 술 마시고 오랜만에 술 마시고 이러면은 핑돌때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솔직하게 여자를 떠벌려는 마음이 아니라, 아, 나 오늘, 어, 나 술을 왜 이렇게 취하지 하면은 갑자기 뭔가 안절부절해. 안절부절하면서 취 혼자 막 마셔. 아, 근데 이거 공감을 얼마나 하시려나 모르겠네. 생각 안 해봤는데 돌이켜보니 맞는 것 같아요. 무의식, 이응이응. 아, 그쵸? 아우, 여성분이 공감을 해주시니까 힘이 나네요. 어떻게 알지? 크크크라고 하시는데. 아유, 공감을 하시니까 다행이네요. 저도 그러는데 왜 그런지는 몰라요. 힝. 그쵸? 뭔가 여자들이 그런 것 같다니까? 막 약간 그 남자가 나보다 먼저 취해가지고 내가 남자를 챙길 수는 없어. 약간 이런 느낌인가? 뭐지?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남자보다 조금 자기가 먼저 취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호감 있는 남자 앞에서는. 일부러 좀 취하려고 하고, 근데 호감이 없는 남자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앞에서는 절대로 취하면 안돼 하면서 화장실 가서 개워내고 와가지고 마시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지려고 하지 않죠. 절대로. 진짜로 막 화장실에서 막 자기 뺨 쳐가면서 정신 차려야 돼막 이러면서 막. 그쵸. 여자의 취기로 알수 있는 정말 거의 95% 정도 정확도 호감도 테스트였습니다. 리섭님, 익명 유지 부탁드립니다. 아, 이것도 수위가 꽤센 질문 같은데, 딱 보기만 해도. 남성분인가 봐요. 제가 성기 크기에 대한 컴플렉스가 심해서 요즘 인스타그램에서 광고를 많이 하는, 이게 제품 이름인가 봐요. 무슨 무슨 크림이라는 게 있대요. 성기가 커지는 크림이라고 할게요. 성기가 커지는 크림이라도 사서 발라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최소 6개월은 발라야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도 좀 부담이 되고 고민이 되는데, 이렇게라도 노력을 해보는 게 좋겠죠? 리섭님께서는 되든 안 되든 일단 뭐든지 시도를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하셔서 진지하게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뭐든지 시도해보라는 거를 여기에 대입을 한다고? 아니, 잠깐만. 아니, 근데 이게, 아휴.
여러분, 나는 이거 인스타든지 뭐든지 그 광고 이거를 사기 전에 조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약간 그거야. 약간 희망, 사람들한테 희망을 팔면서, 아니,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 발라서, 이거 손모양도 조심해야겠다. 이거 발라서 커지는 크림이 있다면요. 그러면 그 크림을 발바닥에 바르면 키도 커지나요? 그 크림 어깨에 바르면 어깨 넓어지나요?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그런 게 있으면 노벨상 받지. 아니, 이게 뭐. 거의 후기 그런 거 없어요? 발바닥에 발랐더니 키가 커졌어요, 이런 거 없나? 깔창은 왜 깔아, 그거? 진짜 어이가. 이거를 어떻게, 이래서, 근데 사람이 되게 절실하고 절박해지면은, 그러니까 저는 암에 걸린 사람들이 막 게사료까지 먹는 게 이렇게 되게 안쓰러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하면 그렇게까지 하겠나 싶기도 한 거예요, 저는. 물론 저라면은 안 먹겠지만. 왜냐면 그거는 그 기준이 없잖아. 그러니까 먹어서 효능이 있다 쳐. 근데 약은 정량이 중요한 건데, 정량이? 게사료를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정량 같은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게사료를 안 먹을 테지만, 어쨌든 간에 차라리, 비뇨기과를 가세요. 비뇨기과를 가서 그냥 전문적인 시술을 받으세요. 이런 거 크림 발라가지고 뭐안 됩니다. 최근 어쩌다 어른에서 방영된 아들과 같이 아동을 본 엄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온라인에서 의견이 아주 분분한 주제인데 리선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성과 여성들의 생각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어쩌다 어른에서 방영된 아들과 같이 아동을 본 엄마가 뭔가요? 뭐야 이게? 아는 분 계신가요? 검색을 한번 해볼까? 아들과 야동. 야동 코리아 같았는데? 이거 뭐야 씨. 이씨 이거 뭐야. 이거 나중에 와이프가 검색 기록 보고 씨,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거. 잠깐만. 아 이거구나. 올바른 성지식을 배우고 싶어요.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엄마가 아들 10개만 엄선해서 가져와. 이게 뭐야 씨. 세계 최초 모자 음란물 관람. 잘못을 깨달은 아들의 고백. 엄마랑 함께 보니 옳고 그름의 기준 확립. 어른과 보기 힘들다면 봐선 안될 것. 이라는데, 뭐야 이게. 2018년도에 방영한 거라고요? 근데 이게 왜 요즘에서 왜 저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여기에 대해서 나한테 뭐를 가르쳐 달라고 그러는지 제가 지문을 까먹었어. 아들과 같이 야동을 본 엄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근데 이분 지금 얼굴이 나와 있어서 제가 함부로 말을 못 하겠는데. 근데 이 마지막 논리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어른과 함께 보기 힘들다면 봐선 안될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어른과 함께 보기 힘들면 봐선 안될 것. 이건 말이 안 되죠. 아이씨, 뭐 이런, 어른과 함께 보기 힘들면은 그게 무조건 잘못된 거라고 치면은, 그러면 똥을 싸는 것도 잘못된 건가요? 엄마 앞에서 똥을 못 싸면은 이게 뭐 잘못되는 건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리고 이건 약간 사생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는 부모님 같은데? 아니, 사생활, 혼자 있을 때할수 있는 것과 부모랑 같이 할수 있는 게 따로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배우자랑 섹스를 해도 엄마 앞에서 못하면은 그게 잘못된 건가요? 말 같지도 않은 이런 거를, 이게 지금 진짜로 인터넷에서도 화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거 괜히 시간 낭비했네. 이거 말 같지도 않은 걸로. 그냥 방송에 나온다고 다 맞는 말이 아니에요. 요즘에 다 방송이 PC주의랑 그 페미니즘에 다 물들어 있어가지고 함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송 같은 거 보고 우리 아들도 저렇게 교육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아들이 평생 이거는 성적 학대예요. 성적 학대. 아들을 데려 그 2차 성징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아들을 데려다 놓고 옆에서 뭔 야동을 보면서 말도 안 되지. 이거 뭐 끔찍한 짓을 하는 거예요 아들한테. 아, 맞죠. 야동 그거 아빠가 딸한테 보자고 했으면 진짜 바로 난리 났지. 아빠가 딸 불러가지고 야동 같이 보자고 했으면 지금 쇠고랑 찼습니다. 지금 난리 났을 거야, 아주. 리섭님께서 아무리 연애 고수여도 여성이 이상적으로 원하는 남성상이 리섭님이 아닌 경우가 있었을 거잖아요. 리섭님께서는 20대 중후반, 30대 초에 꼬시지 못할 여자는 대쉬조차 안 거셨나요? 아니면 죽기 살기로 결국 꼬셨나요? 궁금합니다. 죽기 살기로 해본 다음에 안 되면 마는 거죠, 뭐. 이거 뭐 어떡해. 저는 연애 강의에서도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모든 여자를 다 만날 수는 없다고. 만약에 어떤 연애 강사가 자기는 모든 여자를 다 꼬실 수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사기꾼이에요. 이거는 솔직해야 됩니다. 죽었다 깨나도 내가 진짜 내 자기 취향이 내가 아닌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연애를 배우고 연애를 배움에 있어서 어떤 거를 목표로 해야 되냐면은 내가 치킨 같은 사람, 삼겹살 같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호불호가 안 갈리는 사람, 최대한 호불호가 안 갈리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라는 말입니다.
치킨 싫어하고 삼겹살 싫어하는 사람 잘 없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치킨을 싫어한다고 해가지고 치킨이 상처를 받나요? 그냥 나는 맛없는 음식이었으면서 상처를 받지 않잖아. 그냥 저 사람이 특이한 거구나. 저건 어쩔 수 없이. 누가 싫어한다는데 어쩔 거야.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취향에 따라서 갈리는데 그거 어쩔 거야. 사람들 대부분이 닭다리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은 닭다리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장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뻑뻑살을 좋아하는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뻑뻑살로만 장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망하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최대한 호불호가 없는 사람이 되려고 자기계발하는 게 맞고, 내가 그렇게 자기계발을 해서 치킨 같은 사람이 됐는데 갑자기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정말 정말 변태적인 입맛을 갖고 있어. 변태적인 입맛을. 치킨은 싫대. 치킨은 싫고 자기는 저기 뭐야 그냥 한 130년 묵은 홍어 같은 게 좋대. 막 진짜 홍어 막 냄새 막 미쳐버리겠는 막 그런 것만 좋대.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한테 가서 홍어 같은 남자 가서 만나라고 해야지 뭐 어쩌겠습니까. 어차피 세상에 여자는 많은데.